있습니다. 남원 산성에서 만나볼 마지막 메뉴는? 남원 산성에 오니까 네. 닭 요리하는 집이 정말 많던데 그럼 우리 어디로 갈 거죠? 네, 우리가 오늘 가볼 집은요. 직접 토종닭을 기른다고도 하더라고요. 남원 산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메뉴 영양만점 닭 요리. 특히 이것은 음식에 쓰이는 닭과 채소를 직접 키우는 것입니다. 우리가 뛰어다니고. 와. 소문대로 진짜 토종닭을 키우고 있었는데 직접 키운 닭으로 수요를 맞출 수 있을런지 궁금증을 품은 채 일단 자리를 잡았습니다. 닭 요리의 기본 한방백숙과 닭볶음탕 선택. 어머나. 저거 또 도리 묵이야? 이거 묵이에요? 저희 묵 안 시켰는데. 원래요? 네. 오, 감사합니다. 인심 좋은 사장님이 종종 서비스로 내어준다는 토토리 묵과 맛깔난 시골 반찬이 먼저 차려졌는데요. 반찬들이 나물들 그쵸? 다 즉석에서 무쳐나오신 것 같아. 기름 냄새들이 아주 진동을 하네. 그쵸? 네. 직접 키운 채소들을 바로 무쳐내 싱그러움을 주는 반찬. 한 젓가락 크게 집어 먹어봅니다. 맛있어요. 들깨 가루를 많이 넣어가지고 아 맛있어요. 향이 진짜 너무 좋네요. 와. 오 나왔다. 저희가 시킨 거는 재미 아니죠? 네. 우글게나 시암탉이나 장탉을 뭐 시키는 사람 잡아주고 농장에서 이건 잡았는데 농장에서 소금까지 네 똑같은 건데 이거 혹시 그냥 시위용 아니야? 전시용 아니야?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메뉴를 보니까 가격에 차별화가 있으니까 맞아요. 아 이거는 이제 저기서 놀던 닭은 얼마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일반 그렇죠. 먹는 닭은 얼마 이렇게 차별을 해주니까 훨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각종 한약재와 부추를 넣고 바글바글 끓여낸 닭백숙을 먼저 맛보는데요. 튼실한 닭다리의 살점이 보는 것만으로도 푸짐함이 느껴지는데 부드럽게 찢어지는 닭고기의 맛 또한 좋을지 궁금합니다. 고소하다. 고소하네. 그냥. 냄새 잡으려고 막 한방 막 냄새 막 너무 많이 넣고 그러면 그 한방 냄새에 눌려가지고 내가 지금 약을 먹는 건지 밥을 먹는 건지 모를 때가 있는데 여기는 냄새 안 나는데 어떤 그렇다고 이걸 방해하는 어떤 것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닭맛 다 그 뭐랄까 깨끗하게 지리 먹는 느낌이 맞아요. 질기지도 않아 닭이. 그렇다고 해서 그 파는 닭처럼 너무 말랑말랑하지도 않아요. 네. 그 약간 토종닭의 느낌이 있어요. 식감이 있죠. 네. 네. 저건 닭볶음탕인가 봐. 와. 대파 들어간 거 보십시오. 대파를 이렇게 썰네. 깻잎향. 네.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있는데요. 이거하고 닭고기 한번 싸 드셔보세요. 그러니까. 오, 그거 괜찮을 네. 것 같아요. 아주 괜찮은 방법이고. 근데 여긴 단맛의 수위가 많이 낮춰져 있어서 많아요? 오히려 좀 더 먹을 수 있고. 나중에 뭐 밥 비벼 먹어도 깔끔한 맛이죠. 아주 깔끔하게 네.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집의 음식들이 특징이 있네. 자꾸 처음에 자극적인 집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장시간 먹을 수 있는 음식. 손이 가요 손이 가. 취미잖아요. 맞아요. 멋을 부리지 않은 소박한 맛으로 쫄깃한 토종닭을 오래도록 음미하며 즐길 수 있다는 평입니다.